안녕하세요 띠미들, 띠미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... 다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많은 아이스크림을 다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. 메로나, 망고메로나, 수박바, 메가톤, 가밤바, 체리마루, 딴뚜리, 트로피칼 팝스. 저 이거 처음 봤어요. 그리고 요고얌, 호두마루, 폴라포, 더위사냥, 녹차마루, 옥동자, 누가바, 보석바. 아 힘들어. 말랑카, 테트리스.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사 먹었습니다. 판나코타, 순수밀크, 앙꼬바.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. 솜사탕, 모히또바, 돼지바, 두크류바, 초코퍼즈, 탱귤탱귤 감귤, 피스타치오마루. 아 이런것도 있었구나. 옥수수, 조스바. 총 30개, 30개의 아이스크림을 다 모아왔습니다. 후! 그럼 이 수많은 아이스크림을 다 섞어 보러 갑시다. 지금 저희 집이 난리예요. 뭔가 죽 같아요, 죽. 단팥죽. 그러면 냉동실에 녹여보도록, 그러면 냉동실에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내일 보자. 아, 언제 잤지? 어려워 자버렸습니다. 아니, 제정신이 아니야. 여러분, 이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. 양이 꽤 되죠? 보시면 이렇게 건더기가 조금 좀 보이죠? 근데 이게 좀 녹아야 제가 먹든 말든 하는데. 드럼이야? 오, 됐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진 않아요. 어떻게 해서든 위안을 삼고 싶었는데. 까꿍. 먹어볼게요. 어우, 잠 깬다. 어? 에? 맛있는데? 에? 뭐지? 왜 맛있지? 응? 단팥맛이 나는데 상큼상큼한 메론맛도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딸기맛도 나고. 이쪽 부분이 맛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한번 먹어볼게요. 왼쪽 부분에서는 되게 상한 음료수 맛이 나요. 맛이 진짜 오묘하고요. 역시 30가지 아이스크림 막 섞고 막 무작위로 막 하니까 복불복인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비주얼은 진짜 뭐 베스킨라빈스 저리 가는데? 아주 풍부하고 아주 다양해. 먹다 보면 막 슈팅스타 나올 것 같아.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가 않아. 이게 뭔 맛이야? 고등어 조림 맛이 나지? 어떻게 아이스크림에서 고등어 조림 맛이 날 수가 있는 거야? 이게 뭐야?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고등어 조림 맛이 나요. 뭐지? 왜 이 짭조름한 맛이 나는 거지? 어떤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짭조름한 게 있나? 뭐지? 아이스크림에 막 섞다 보면 고등어 조림 맛도 날 수 있는 거군요. 아.
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? 왜 이런 맛이 나는 거지? 카라멜 맛인 건가? 오늘의 깨달음! 아이스크림 30개를 다 섞어 먹으면 고등어조림 맛이 난다!